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덧트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 자, 잠깐 볼게요. 여기에 각형 기계라는 부분부터 이까지는 지금, 덧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요 하단 부분은 부속 자재에 대한 거예요. 부속 공량. 지금 요거를 눌렀을 때 여기 하단에 지금 FD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속 공량이라는 부분에 가서 마스터 자료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항목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는 지금 요런 이제 요렇게 공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품샘에 보면은 초기 면적 0.1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0.1 제곱미터일 때는 0.415인이 적용이 되도록 이제 돼 있고요. 여기에서 0.1 증가할 때마다 0.125인을 추가하도록 품샘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특정 기준이 하나이고 얼마 이상일 때는 얼마를 적용하고 얼마 이하일 때는 요거를 적용하라.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이상 이하일 때는 요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초기 면적을 주고,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주고, 거기에서 초과됐을 때는 얼마. 그러니까 요거처럼 0.1일 때는 여기 0.1까지는 요거를 적용하고, 0.1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이 공량을 더 주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하는 거고요. 하나의 기준으로 이상 또는 이하로 이렇게 작성된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집계를 하게 되면 지금 FD에 대한 거는 자동으로 이제 1위 대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부속 공량 있었죠. 아까 쪽그 초기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덕트 산출에서 부속 공량이 가면 FD 0.1 이하일 때는 0.1을 기준으로 0.1까지는 0.415인이 덕주공이 0.415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0.1 증가할 때마다 요 공량이 들어가게끔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집계 쪽에서 하게 되면 요렇게 1위 대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1위 대가로 되는 건데 이 1위 대가는 현재 이 화면에서 산출 쪽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산출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이 항목은 내역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내역서에 가서 그 코스트 프로그램 있죠? 자, 거기에 갔을 때이 1위 대가 안에 들어있는 항목, FD가 들어가 있고 이 항목을 잠깐 이렇게 찾아서 보면 자, 여기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그 어떤 확인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요거 눌러서 보면은 지금 FD 해가지고 요 항목이 산출이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 자료에 있는 이 항목이 산출이 되는데 지금 요거는 센치 제곱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메다 제곱 단위로 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단위 환산까지 다 적용이 돼서 지금 코스트로 전송을 했을 때 그 항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화면에서는 요게 1위 대가로 요 규격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덕트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 저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각형 덕트 철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품샘에는 지금 2015년도인데 지금 그 여기 덕트 쪽에 품샘에 철거라는 부분이 따로 품샘으로 잡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덕트 철거 부분은 자료로 제공을 하지 않아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각형 덕트 철거 들어가는 부분, 이런 철거 부분은 직접 사용자가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덕트 설정을 한번 눌러서 일단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각형 덕트 설정에 들어가면 각형 기계라고 해서 요렇게 요게 실제 저희들 자료에 있는 항목들이 연결이 된 거예요. 각형 기계에는 요런 각형 덕트 제작 설치가 되어 있고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텐 덕트죠. 여기는 PVC는 PVC고 각형 덕트 철거는 요거는 제가 잘못 연결이 된 건데 요거는 각형 덕트 철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만들으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하단에 있어요. 요거는 지금 1위 대가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철거 부분은 어차피 다 1위 대가이기 때문에 1위 대가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1위 대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저 코드에다가 덕트 1202, 덕트 120, 0102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 주셔야 돼요. 유저 코드에다가. 여기 이 버튼 눌러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덕트 제작 설치 부분, 보온 부분, 요 부분만 나와 있어요. 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요. 그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 좀 전에 보셨던 거, 여기에 유저 코드에다가 덕트 1이 될까, 덕트 1201, 덕트 120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으셔가지고 해주셔야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철거 1위 대가를 먼저 만들고요. 거기다가 유저 코드에다가 덕트 1201, 덕트 120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 항목을 선택을 해서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를 잠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덕트 설치, 철거 부분 1위 대가를 만들어야 돼요. 1위 대가를 만들려면 원래는 코스트 프로그램에 가서 만들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일반 산출 쪽에 들어가면 여기에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조그만 버튼. 자, 여기를 눌러보면 1위 대가 관리라고 있어요. 자, 1위 대가 관리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그 덕트 철거 부분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품샘에 나와 있는 게, 그 덕트 부분은 철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배관 철거품이 신설에 그40%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부분에 대한 거 일단 각형 덕트 제작 설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각형 덕트 제작 설치 부분에 이렇게 보면 0.5mm짜리면 0.5mm짜리면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지금 여기는 덕트공 보온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인건비는, 인부 수량 이 부분은 제작 부분하고 설치 부분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기는 조금 곤란할 거고요. 이거는 품샘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1위 대가를 만드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만드는 방법은 추가를 해서 만들 수가 있고 복사를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추가를 한다 그러면 추가 눌러셔가지고 각형 덕트 제작 설치가 아니고 이거는 임의대로 그냥 제가 덕트 철거라고 이렇게 할게요. 철거. 그 다음에 요것도 품샘에 보면 그 두께마다 그 설치하는 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철거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5mm짜리부터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0.5mm.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위까지는 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도 돼요. 비고 부분은 이거는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이렇게 지워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상단에 여기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분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항목에 대한 분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류에다 가고 싶으면 분류 선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분류에다가 할 건지, 대분류, 설비 자재가 대분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 설비 자재가 중분류고요. 이 같은 레벨이니까 다 중분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분류, 여기가 1이 될까 1번, 여기다가 적용을 하겠다 하면 적용.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덕트 철거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덕트 철거 0.5mm짜리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하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철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제 인건비 넣는 방법이 일단 입력할 1위 대가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하단에 품목 선택에 가가지고 넣으시는 거예요. 품목 선택에 가면, 자, 여기서 그 산출 내역 작성할 때처럼 검색하는 거는 동일해요. 방법은 품명순, 분류순, 공종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편하신 데서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품명순에서 덕트공을 찾아서 넣을게요. 덕트공 이렇게 찾으면,
덕트공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소량 없이 그냥 더블 클릭으로 넣을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항목은 닥트공이라는 별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어떤 인부명을 쓸 건지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부명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덕트공이 들어가고 보통 인부가 들어가요. 지금 설치품에 대한 거, 지금 철거를 하는데 설치품을 알아야 철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철거 부분이 별도로 품샘에 몇명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신설에 대해 가지고 배관품을 적용을 해서 신설에 40%를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제가 수량을 넣어버렸는데, 자, 일단 수량은 없애버렸어요. 지금 현재 2015년도 각형 덕트 설치품에 보면 표준 품샘에요. 0.5mm짜리는 덕트공이 0.182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인부가 0.031인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설치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품에 지금 철거 부분이기 때문에 배관품을 적용을 해서 배관 철거가 40%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를 적용을 해서 여기다가 산출 근거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직접 여기다가 계산된 수량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산출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1이 대가 부분에. 자, 여기 산출 근거라는 부분에다가 덕트공이 설치품이 0.182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품에다가 40%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0.4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이 인부 수량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인부는 설치품이 0.031인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 이게 40% 적용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손녀 부분. 공구손녀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품목 선택에 가서 여기서 별도로 공구손녀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너무 비에 지금 현재 품샘에 2%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넣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2%에서 제조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구손녀를 적용하실 때는 이렇게 품목 선택에서 입력을 하신 후에 이 코드를, 손녀 코드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손녀 코드는 지금 현재 여기에 0202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A02,